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이제 환갑잔인 우리 60세 나는 우리 갑진생 용띠 여러분들 10월달 운세. 작년에 아홉수 맞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제 올해도 상반기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우리 60세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올해 이제 10월달 운세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금전도둑을 조심해라. 자, 그동안 내가 부와 명예를 쌓아 오셨던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가 내 것을 탐하려고 합니다. 이런 10월달이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도둑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금전도둑인 거죠. 금전 도둑을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키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뭔가를 도모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피해가 되게 적지 않다라고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재물을 잃을까 되게 두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달의 운세는 모든 일을 조심하지 않으면 재앙이 따르는 그런 10월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말도 듣지 마시고, 그리고 올해는 잔치집 음식이나 상가집 가시는 것도 되도록이면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갑 전이기 때문에 아홉수를 치고 들어왔고, 그 초상집이나 이런 건강에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을 잘못 만나면 본인이 해를 입을 수가 있대요, 지금 10월 달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지금 총운을 얘기하자고 하면 도둑 조심하세요예요, 지금. 이거 금전 도둑, 인간 도둑. 도둑은 많습니다. 꼭 금전을 꼭 뺏어간다고 해서, 뭐, 돈을 훔쳐간다고 해서 도둑이 아니라, 내 거를 뭔가 자꾸 탐하려고 하고, 내 거를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것도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겠죠? 시비나 관제, 송사,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되게 외로운 사주팔자가 되게 많아요. 이 갑진의 용띠분들이 성격이 세기 때문에, 이 성격으로 인해서 남들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는, 좀 그래서 좀 중년에 들어서서 이제 60이면 노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어찌 됐건 간에 요즘 60세는 뭐 나이도 아니니까 일단은 주변 사람을 믿지 마라.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성공을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해운단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흐트러진다라고 합니다. 재앙이 따른다고 합니다, 지금. 매사에 신중하셔야 되고요. 되게 냉철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시기가, 본인도 남을 조심해야 되지만 본인도 남들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그게 화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성우는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금전을 바라보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느낌으로 촉으로 아신다고 하면은 조금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0년에는 갑진생 용띠 여러분들 10월 운세에 도둑 조심하세요입니다. 금전 도둑입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다. 주변 사람을 믿지 말라. 초상집을 조심하라. 올해는 좀 초상집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좀 조심해라.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나면은 10월 달에는 무사무탈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명심하세요. 상갓집 안 됩니다. 금전도둑 멀리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